항상 그 피팅을 하려고 다 모였어요. 주연 배우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그런 옷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훅 파이고 막 아, 파이고. 이런 거가 제가 입으면 야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. 근데 이제는 서른도 됐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연기하는 오라버니들 앞에서 또 가족 같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작가님한테 네, 말씀드렸어요. 저는 이런 옷 진짜 야할 것 같아요. 전 가슴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이래도 가슴이 있습니다. 네. 그냥 오픈을 하자. 그게 오히려 연기할 때도 오라버니들도 안 불편하실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니, 근데 은근히 자랑을 아니에요. 큰 게 약간 컴플렉스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. 아니, 제가 체육을 되게 좋아했어요. 정말 체육 전교 1등 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자기 피하시 되니까 자기 피하시 되니까 근데 이 그 막 뛰고 그러니까 불편하구나. 예, 그리고 또 제가 다 남녀공학을 나와서 아 그럼 놀려 그런 걸로. 네 그게 그냥 일단 시선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붕대 같은 것도 이렇게 맞아 체력장 있어요. 네, 체력장 같은 거 할 때는 맞아요. 네, 그런 적도 있고 나는 막 옛날부터 그런 거 막 남자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면 놀리지 말라고 그럼 쟤 다음부터 안 뛴다고 막 아니 진짜 상처받잖아요. 아니 잘하시는 것 중에 팔 씨름을 접은 적이 없다면서? 한번 졌어요. 그 신봉성 씨한테. 걔한테 질면 아 걔이기면 뭐해? 걔이겨서 뭐해? 전혀 도움 안 돼 사는데. 신봉성 이기고 난다면 이제 조혜령 기감이 이제 이영 작가지. 그래도 지는 거예요. 네. 신봉성한테 지는 게 나아요. 근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졌어요.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거 같은 느낌. 아 느낌이 네. 야,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 막 되게 아쉬워하고. 이렇게 보니까 근육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. 아니요 있어요. 원래 좋은 근육이 그러시더라고요. 가만히 있다가. 힘쓰게 그럼 저 여기서 김희선 씨랑 팔씨름 한번 해봐요. 왜 이래요? 저는 팔씨름 되게 약하고 그냥 봉태규 씨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 네가 좀 해봐. 제가 해볼게요. 옷도 여자가 집었는데 여기 집에서 제가 가서 나 근육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호리호리하고 싶거든요. 아, 그럼요 남잔데 아니 근데 또 지면 아니 팔목 잡고 해야죠. 아니 팔목 잡고 해야죠. 아, 아니 정식으로 할 뻔했네요. 정식으로 하려고. 아니 아니. 아유, 봉투. 아, 아 뭐야. 왜 네, 팔목 잡고? 아. 네. 시작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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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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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 웃기냐? 아니 팔목 잡고 졌어요. 아니 저 정식으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? 정식으로 한 번만? 아 진짜 써요? 아, 아니 진짜 써요. 정식에서 질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괜찮아 한번 해봐. 해봐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수습할 수 없어요. 궁금해서. 아니 궁금해서 진짜. 자 준비 준비 옆에서 좀 예. 자 준비. 해주세요. 야 준비. 여기 준비 시작. 얼굴 되게 빨개지셨네요. 아이고야. 야, 달라. 힘들다. 아니, 아, 팔목 잡고는 진짜 못 이기겠어. 네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는 척 하다가 이겨야지 했는데 한번 넘어가니까. 저도 야리야리 하고 싶어요. 아니 왜냐면 이런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진화된 예쁜 조혜련 같은 그런. 아, 괜찮아. 아, 조혜련 씨가 그래요. 아니 저는 왜 조혜련 씨가 진짜. 좀만 하면 근육 붙고 이거 세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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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진짜 세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같이 이렇게 뛰어가면은 제가 잡아서 세우는 씬을 찍었는데 잡느라고 애먹었어 되게 진짜 빠르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진짜 빠르더라고요. 이렇게 따라잡아서 잡아야 되는데 네. 막 저, 힐을 신고 막 전력질주에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뛰냐 좀 만만하게 걱정을 맞구나. 했는데 오 잡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. 지씨 아니 근데 남상규 씨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. 아 자기를 사랑하는.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 얼굴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해가지고
본인이 출연한 장면은 뭐 제가 이제 모니터 차원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그걸 계속 보고 또 보고.